안녕하세요, 테드입니다. 오늘의 저희 실험 과정은 비건 마요네즈입니다. 처음에 비건 마요네즈를 생각을 했던 거는 계란 노른자가 들어가는 마요네즈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마요네즈를 만들 때 계란 노른자를 사용을 하는데, 계란 노른자를 안 먹는 비건 분들은 그럼 어떻게 마요네즈를 먹게 될까? 그럼 시중에 판매를 하는 마요네즈 말고 내가 직접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라는 궁금증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첫 번째로 생각을 한 거는 계란 노른자의 성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어요. 계란 노른자 안에 레시틴이라는 유화 역할을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유화제란 기름과 물 성분을 한 손에 잡아주는 이 친화력이 정말 강한 녀석인데요. 이 친화력이 강한 이 녀석이 계란과 콩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 콩에 있는 유화제를 사용을 해서 마요네즈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준비물은 정말 간단해요. 일단 불린 콩과 그리고 머스타드 그리고 라임 주스, 소금. 저는 카놀라 오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있는 기름이 카놀라 오일밖에 없어서. 그리고 믹싱 볼과 휘퍼가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콩은 24시간 정도 물을 담아서 냉장고에다가 보관해서 불렸습니다. 지금 이게 한 24시간 정도 됐는데요. 네, 이것을 일단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콩이 저는 지금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필요한 거는 100g 정도의 콩 두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넣지 않고 이 정도 넣고, 그리고 이제 물과 함께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거름망을 저는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름망 넣고 얘네를 짜서 두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법이 두부 만드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지금까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두유 가지고 여기에다가 끓이면서 간수를 넣게 되면 두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콩을 갈아서 이제 두유를 만들게 되었고요. 제가 만드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 계란 노른자를 넣는 거랑 방법이 똑같은데, 이 콩두유를 사용을 하는 것밖에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업장에서 사용을 할때 믹서기를 사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블렌더가 없어서 손으로 직접 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콩두유 100g 정도 넣어주고요. 저는 많이 만들 건 아니어서. 그리고 머스타드를 넣어줍니다. 머스타드는 향 때문에 넣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유화작용을 한다기보다는 마요네즈의 그 향을 만들기 위해서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라임 주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소금. 네, 여기서 이제 치면서 식용유를 조금씩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만들 때보다는 약간 조금 묽게 나왔는데, 이 정도면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감도 되게 괜찮고, 찰랑찰랑하죠. 혹시나 조금 더 띡하신 것을 좋아하시면 식용유를 조금 더 많이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식용유를 다 써가지고 있는 것을 다 넣었는데 이 정도 나오게 됐습니다.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비건 마요네즈 완성. 마요네즈 괜찮아요. 드셔보세요. 도전해보세요.